사실 그녀는 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구두 재봉 작업은 때론 새벽까지 이어지곤 하는데요. 작업을 하는 중에도 수시로 안면 홍조와 발한, 관절 통증이 은영 씨를 괴롭힙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불쑥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입니다. 아, 진짜 미칠 것 같아. 저도 그 당시 그걸 잘 못 참겠어. 요새는 더. 아, 이게 더 막 올라오는 것 같아. 아, 진짜 후회 많이 되죠. 참으면은, 아, 내가 좀만 참을 걸. 너무너무 힘들어, 솔직히. 아, 그럴 때는 우리 재호가 좀 나를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네.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왜 자꾸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걸까요? 인생 한탄? 근데 나도 이러고 살려고 저건 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나도 옛날엔 꿈도 있었고 한데 왜 이러고 살려고 싶기도 하고